2024년 9월 5일 연중 제22주간 목요일 제1독서 사도 파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신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것이 허황됨을 아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묻혀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대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개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선택하셨음이 오늘 복음의 여러 부분에서 눈에 띕니다. 첫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계시고 군중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면 이 어부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을 터인데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두척 가운데 시몬의 배에 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은 이는 시몬이었고 다른 배의 동료들은 아마도 고기를 잡지 않고 있었기에 그물을 올릴 때 시몬을 도와주고 시몬이 잡은 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씻습니다. 마지막에는 시몬의 동료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이는 시몬이었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놀라고 두려워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지 않고 베드로를 당신 곁에 있도록 부르십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쩌면 이 말씀이 열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라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부당함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는 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